들어온 입구에 이용질 싱가롭고 선생님 싱가롭고 있고 안내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는 시간입니다. 여기 지금 집은 제가 신가 안쪽에는 거의 다 찍고 지금 나가면서 여기가 지금 나가는 대문인데 좌측에도 방이 하나 있고 우측에도 사무실이 하나 있네요. 은행나무도 있고 목련도 비를 맞고 있는 목련나무도 있습니다. 여기도 우물이 하나 있고 여기는 삼성 고 이병철 회장님의 생가입니다. 오늘 비가 와서 관광객이 아무도 없어서 영상을 찍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. 이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저 호암 이병철 선생 생가라고 설명이 된 표지판이 있습니다. 조용하게 지금 비가 와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주 이거 찍기가 좋네요. 요즘에 맑은 날 오면 좋긴 좋은데 하지만 뭐 사람들이 많아서 좀 영상을 찍기 많이 불편한데 여기가 우리가 저 요걸 뭐 사랑채는 저 바뀌고 여기 돌아보면은 사랑채는 저 대문채라 개념 저기나 여기는 어른들이 뭐 기거한 남자분들이 기거하시는 저 암채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. 보니까 가을에 단풍도 들어오고 이래서 괜찮네요. 그 우리 저 여기 보면은 이런 길 생각 이거 보면은 저 탑바이 탑탑 저 탑처럼 탑바이는 아니고 바위가 그렇게 차곡차곡 쌓였습니다. 마치 뭐 복이 쌓이고 재산이 쌓이듯이 아마 이 바위에 대한 뭐 이야기도 있지 싶은데 이 바위가 이 뭐 재산이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였으니까 여기서 부자가 났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싶은데 그럼 제가 자세한 설명은 모르겠고 일단 여기는 지금 안채입니다. 이건 안채인데 안채도 지금 단아하게 잘 꾸며져 있네요. 앞에 지금 보이는 이 단풍나무가 한 그루 멋지게 단풍이 들어있고 요 안채도 지금 단아하게 잘 되어있습니다. 여기에 우물도 있고